지금은 몇 시냐면 새벽 3시. 새벽 3시입니다. 저희는 떠납니다. 저는 빨리 오키나와로 가서 쉴 겁니다. 안녕. 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가는 느낌이 났네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저기 내가 엄청 오키나와 간다고 춥게 입고 왔어요. 왜냐면 금방 가야 되기 때문에. 짜잔. 저희는 여기는 어디? 인천공항. 저희는 지금 이제 아예 면세점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선우하고 제이콥 형한테 가고 있어요. 샀어요? 뭐? 먹을 거. 우리 네. 것도 산 거야? 망하나. 아니. 선우 거 한 입 빼서 먹어야겠다. 이제 안 돼. 고정을 해야지. 아직도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2분 뒤면 비행기 탑승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컨셉은 완전 프리한. 저는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었는데 좀 살짝 그냥 뭔가 많이 꾸미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선우가 옵니다. 의상 컨셉을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빵 모자 줬었어요. 맞아. 선우의 패션. 제이콥 기타가 날 막았어. 저희 가나랑 친구겠네요. 네. 가나. 와. 진짜. 영훈이 형은 항상 당당한 걸 때 걸어. 어떻게 걸죠? 영훈이 항상 이렇게 걸어. 멋 모르세요, 멋? 네, 모릅니다. 항상 영훈이 어깨를 이렇게. 그러면 진짜 비행기 타서 비행기 타러 갈 때 갈게요. 탑승이 지연됐습니다. 5분에서 10분. 네. 괜찮습니다. 맞아요. 비가 오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날씨가 흐리다는 소식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맑고요. 내일 흐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떠나는 날? 그 날 다음날 비가 오면 이거는 행운입니다. 맞아. 왜냐면 항상 저희 해외 스케줄 가면 무조건 비가 왔어요. 진짜 확률 100%. 아무튼 원래 비행기 탈 때 찍으려고 했지만 비행기가 지연돼서 비행기 지연됐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Q캠입니다. Q캠. Q의 캠. 제이콥 캠은 휴대폰으로. 맞아. 제이콥 형은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 제이콥 캠은 휴대폰으로. 큐 캠은 여기.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비행기를 드디어. 아무튼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좀 이따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night. 완료. 오키나와 갈 거니까 너 나와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오키. 좋아요. 너 놀 거야? 오키 나와. 오키 나와. 안녕. 오키나와. 오키나와에 도착했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아요. 보여드릴까요? 아직은 별거 없지만. 뭐 먹을까요? 뭐 먹으러. 저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예스. 지금 원래 다른 식당 가려고 했는데 선우가 제가 똑같은 식당인 줄 알고 오이시데스카를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제가 원래 가려던 데로 가자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이끌린 듯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 감은 틀리지 않으니까. 항상 선우의 감은 틀렸지만 그리고 왜 이렇게 가게가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먹었지롱. 조명이 이상하지롱. 아무튼 밥을 먹었습니다. 제 것까지 먹고 있어. 아닌데요? 제 거 뺏어갔어. 저희는 이제 다시 구경하러 캐릭터 가게인가 봐. 캐릭터 가게. 운전지 오빠는 아니에요? 우와. 왜? 여기 있네. 사고 싶은 거. 와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 왜 이렇게 좀 안 떠? 야 손이야. 와 너무 예쁩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너무 좋네요. 아까 카메라 너무 별로. 전화 또 찍으라고 하길래 미안하고. 빨리! 하늘을 선택해. 셀카 타임이 끝났습니다. 수영복 사러 왔습니다. 저는 수영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수영복을 사고 있어요. 굉장히 따뜻해요. 다리가 아팠지만 신발을 득템했습니다. 너무 편해. 너무 편합니다. 이제 좀 더 몇 시간 정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수영이 이 사태 이제 물고기 신발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너무 편해. 인싸력이 30% 상승했습니다. 뿅. 나이스. 너무 편합니다. 그럼 신발이랑 신발이 비슷비슷해갖고 잘 안 보면 몰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빠이.